이어서 오늘장 공략주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현우 과장님의 오늘장 공략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금일 안내드린 종목은 색조 화장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기업 클리오입니다. 이미 색조 화장품에서는 대장급으로 클리오라는 브랜딩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우선 클리오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2월부터는 코로나 종식 등 노마스크와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화장품 및 경기 회복주들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이슈로 배당금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이번들도 주식을 좀 매수하는 등 흐름이 좋게 좀 끌고 가려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3월 15일부터는 중국에서부터 코로나가 강하게 확산이 진행되면서 지금 지역을 봉쇄하는 방역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주들은 한 차례 이렇게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났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영업사원 중에 한 명이 22억 규모의 횡령사건이 발생하면서 급락이 또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금 반등을 좀 만들어낸 모습이지만 다시금 조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이제 여기서 노마스크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다면 반등 추세를 충분히 이어갈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주가 자체는 중국 쪽의 확산세가 진행되는지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될 것 같고요. 현재 클리오 같은 경우는 국내 및 해외 오프라인 매장이 6,000점 정도 이제 운영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매장 수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제는 온라인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미국의 아마존이나 일본의 홈쇼핑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 확보에도 노력 중인 상황으로 앞으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고요. 21년도 실적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았었는데 22년도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무난하게 10%에서 20%대 성장이 나오면서 경기 회복과 이런 노마스크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안내드리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18,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클리오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하채기 대표님의 오늘장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삼성카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카드가 10시 전문 금융업, 이게 카드 사업이죠. 할부 리스,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편의 서비스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카드 업계가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 이후에 극심하게 위축이 됐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서서히 매출이라든가 이것들이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좀 도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드 코로나 대문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항공주라든가 여행주, 그다음에 화장품주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이 카드 업계도 이제는 조금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실적이 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직장인들이 재택을 하다가 이제 포스코를 좀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시 이제 회사에 복귀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회사에 나오다 보면 회식기를 한다거나 또 사람들이 또 모여서 또 식사를 좀 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카드의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2월 달에 카드의 그 승인액이 한 8.5% 좀 증가를 좀 했는데 이게 한 77조 2천억 정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가한 그런 흐름이고 그다음에 법인카드 같은 경우도 좀 증가를 좀 했는데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14조 2천억이 나오면서 14% 정도 증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카드 승인 같은 경우도 63조 원으로 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7.8% 좀 증가한 그런 부분이고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 음수업 쪽에서가 지난 2월에 한 6,400억으로 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7.3%.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라든가 도매업 같은 경우도 11.3%, 8.6% 즉 증가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숙박이라든가 음식 업종 같은 경우도 1.5%, 그다음에 보건업이라든가 사회복지 같은 경우 7.9% 등 예술 스포츠 등은 계속해서 카드 승인액들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가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행의 문이 이제 서서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런 항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2019년도 50%까지 맞추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항공 쪽에 문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가 티켓을 예매를 할 때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결제를 하면서 당연히 카드 업계에서는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현금보다는 카드를 더 많이 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드 코로나에서
또 수혜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여행의 모임이 열렸을 때 수혜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카드 업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카드 종목 회사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게 이제 삼성카드이기 때문에 삼성카드의 좀 주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 현재 보합권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흔들면서 장중에 잠깐 조정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가 지금 살짝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매수가는 32,6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7,500원, 손절은 31,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